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모두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결정이 때때로 나에게는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최우선시하며 자신의 손실조차도 기꺼이 감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성이나 이익, 그리고 출세 등에 관심이 있지 않았고, 언제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따라야 할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프랑스의 마르키스 드 라파에트 후작은 프랑스 귀족 출신으로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가하여 조지 워싱턴 휘하에서 장군으로 대륙군을 지휘하며 탁월한 전과를 거두어 미국이 독립하는 데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는 1788년 프랑스로 되돌아간 후 프랑스 귀족 의회에 부름을 받아서 귀족, 성직자, 평민의 새 신분의 대표자를 모으는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하였고 프랑스 혁명 중에는 국민 위병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잡는 일에도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라파에트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룩한 놀라운 업적 때문에 그는 두 세계의 영웅이라고 불리워지고도 있습니다. 1824년 미국의 다섯 번째 대통령인 제임스 몰로는 미국 독립전쟁에 지대한 공헌을 한 라파에트를 국가적인 내빈으로서 초청하였고, 미국 독립전쟁 중에 라파에트가 성취한 업적을 기려서 미국 내의 많은 도시들과 기념물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고 생전에 미국 시민권을 수여받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라파에트는 미국에서의 독립전쟁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방대한 영토를 돌보며 부유한 농장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럽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마름병도 창궐하여 미래 수확은 심각한 흉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라파에트의 농장은 당시 휩쓸고 간 입마름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친구 중한 사람이 라파에트에게 권고하기를 지금 밀농사가 흉년이 들어 밀값이 매우 뛰었네. 지금이 밀을 팔 적기라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라파에트는 친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라네. 그렇습니다. 라파에트의 친구는 세상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할까에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에트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는 설사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라파에트는 기꺼이
자신의 곡식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라파에트와 그의 친구가 결정을 다르게 하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할까를 목표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